우와. 집에서 삼겹살 기름튀는 걱정 없이 간편하게 구워먹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재미를 위한 한 가지 실험을 더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칼집을 아주 촘촘히 낸 놈과 안 낸 놈 중 과연 어떤 놈이 더 맛있게 구워질까 입니다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봉이 집에 가. 가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같이 콕. 칼집은 최대한 촘촘히 내줄게요. 소금, 후추 쭉쭉쭉, 마늘을 사이사이에 넣고 말아 돼지고기 냄새와 촉촉함을 동시에 캐치 캐치 하겠습니다. 진짜 예쁘죠? 너무 길다. 얍, 이 스시가 역시 좋아 좋아. 다 완성. 자, 출발. 이렇게 종지에 물 넣고 같이 넣어 구우면 우리 집 것도 스팀 에어프라이기로 변신! 180도 30분 굽겠습니다. 구워지는 동안 더 맛있게 먹을 준비 염냐? 분내 빼기 위해 하루 전 물에 담가둔 묵은지입니다. 손질해 주고 들기름 넣고 풍미업 해주고 가치국 파김치도 있어서 준비했어요. 자, 소스는 홀겨자 씨하고 생와사비 섞으면 끝!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. 느끼함을 확 잡아줘요. 오, 대박. 우와, 야, 이거 어떻게, 어떻게. 스팀 에어프라이기 역할 제대로 했죠. 자, 이렇게 기름을 털어서 놓으셔야 돼요. 일단 색은 확실히 칼집냄 삼겹살이 훨씬 진해요. 마이야르가 더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. 확대해서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. 그럼 맛을 비교해볼 거예요. 제일 중요하죠. 육즙 흐르는 거 보이시죠? 와, 대박. 껍데기 부분이 과자처럼 바스라지는 소리 들리시죠? 일단 둘 다 속은 육즙 팡팡 아주 촉촉합니다. 그런데 확실히 칼집낸 쪽이 훨씬 겉이 바삭하게 잘 구워져서 더 바삭하고요, 고소해요. 바쁘시지만 않으면 칼집은 필수로 내셔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훨씬 맛있어요. 그러나 우리 쿠쿠님들은 더 맛있게 드셔야죠. 이렇게 드시면 600g 혼자 순삭 하실 겁니다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고요, 항상 지지해주신 분들께 무궁한 감사 보냅니다. 그럼 안녕. 다 찍고 가요. 우리 또 만나요, 여러분.